안녕하세요. 멘탈케어 코치 심리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 주현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 감정의 느낌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멘탈 코칭을 받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분들이 멘탈 코치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멘탈 코칭을 결국은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코칭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돼서 그 사람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기를 촉진하고 목표의식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같은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목을 하고 있다면 멘탈 코칭은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일이 멘탈 코칭이 하려는 일의 목표입니다. 멘탈 코칭의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하시거나 어떤 조직을 이끌고 계신 분이 불행하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불행한 마음이 불행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그걸 보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 불행한 모습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을 재현하게 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역량보다 훨씬 더 낮거나 못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파악해서 더 나은 소통, 더 나은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작동시키고 실천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리더들은 책임감 굉장히 강조가 되고 목표의식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어떤 모델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스처럼 남한테 시키고 평가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의 뒤를 걷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게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 될 텐데 그런 건 사실 말은 멋있지만 실천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스트레스도 많고 부담도 많이 갖게 되고 늘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 역량이 충분한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그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초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원대한 꿈과 자기의 희망 이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길을 가고 싶다고 했던 마음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 그걸 계속 검증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자기 성찰의 힘, 솔선수범의 힘이 리더의 가장 대표적인 멘탈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 경영하듯이 자기의 멘탈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조직이나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반드시 당장 해결해야만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삶은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행복과 삶의 온전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삶을 폭넓게 볼 수 있으려면 놀랍게도 지금 당장 이 순간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분이 긍정적이고 희망이 좀 가슴속에 차 있으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좋게 회상이 되는 반면 반대로 기분이 언짢으면 좋은 과거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과거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기분이 내가 좋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예측할 거예요.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단하기 쉽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고 앞으로 살게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거든요. 반대로 내가 과거와 미래에 통틀어서 다 원만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확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촉진될 거예요.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신 분이고 한 분은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은 굉장히 정확하고 엄밀하고 딱딱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친절하고 겸손해요. 놀라울 정도죠. 본인의 성공이 노력과 실력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기꺼이 인정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자기의 어떤 행운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대신 자기는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편법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걸 계속 실천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또 다른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현실에서 그냥 안주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왜 그런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냥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이 뒤따라서 계속 추구하고 물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었고 좀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를 찾아볼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계속 나은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MZ세대란 말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죠. M세대는 빼놓고 이제 Z세대들에 대해서 그 나이들은 젊은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단히 유별난 것처럼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너 하나만 잘 살면 돼. 너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또 게다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또 남하고 고립돼가지고 함께 뭔가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이 같이 사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제공해 주는 게 의무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좋아질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정이란 건 있잖아요. 감정이 생겨난 이유가 달성이 되면 소멸이 돼요. 그게 감정이 생겨난 이유가 해소가 안 되면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섭섭했거나 화가 났는데 그 상대가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주면 그게 능력치 사라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지 않고 가슴속에다 계속 담아놓잖아요. 컵에 물이 상당히 차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조금만 더해지면 이게 넘치게 될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가슴속에다 오래 담아두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 감정을 얘기하면 상대편도 나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게 되겠죠.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게 되면 그 사람하고의 돈독한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죠. 주변에 돈독한 인간관계를 자기가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편한 사람이 되게끔 다른 사람에게 귀를 잘 기울이는 분으로 시작을 하시면 내 얘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분들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계속 견문을 넓히고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공부 성적을 위한 공부 말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겹고 그런 것들을 잘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일들도 이제는 아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풍요롭고 행복하고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인생에 대해서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계속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는다 보면 당연히 틀리고 실패하고 오답을 쓰게 되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아예 안 써본 사람하고 많이 써본 다음에 더 많은 답을 점점 쓰게 된 사람하고는 인생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계속 배우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